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업적을 되돌아보는 공동학술대회가 광주 제1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호남신대 강성열 교수는 서서평 선교사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역을 펼친 인물이라며 이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붙들어야 할 신앙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의한 한일장신대 임희모 교수는 서서평 선교사는 미국식 기독교 문화를 한국식으로 수용해낸 사람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선교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장 곳인 전라 여전도 연합회 제47회 총회가 하남 은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연합회는 이번 총회에서 경신교회 김정현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연합회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는 각오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